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지난해 연말이죠. 국회에선 이 지방자치 32년 만에 정말 큰 획을 그을 만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자,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완전히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요.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지방 조례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그런데 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인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향수, 김찬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왠지 조금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의 주민자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향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게 될 주제는요, 주민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그 허의로 아나운서께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2020년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요, 저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주민 주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 나라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면요, 사실 그 단체 자치 쪽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두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목적 조항에 이 주민 주권에 관한 것들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의 어떤 정책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들을 명문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주민 주권에 관한 것들을 조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요, 주민 주권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주민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접하시면서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조금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렇게 좀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주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신가요? 어떤 그 개념이 더 좋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을 아마 이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이렇게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개념 자체가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주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이 어떤 지역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국가의 주인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지역의 주인이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국가의 주인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국가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행세를 하셨는지 혹은 좀 대접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내가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별로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 정의는요, 사실은 그 안에 중앙 집권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국가 운영주의의 어떤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긴 하지만 어쩐지 조금 그 수동적이고 피지배적인 그러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면에요, 주인인 이 지역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민은요,
사실은 훨씬 더 이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고 어떤 지역과 훨씬 더 밀접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이 정말 그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이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좀 친숙하고 또 친근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국민과 이 주민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주민 주권이라고 할 때요. 이 주민은요. 정말 그 생활 정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그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지역의 여러 조직 구성원들과 같이 해결하는 정말 정책의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하지? 뭐 그런 그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예, 바로 주민자치회. 혹은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의미를 좀 찾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주민과 국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주인으로서 왜 주민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민 참여에 있어서요 직접적인 물리적 공간이 또 있죠. 바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참여가 왜 필요한가 주민 참여의 필요성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요.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그 이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나 정책에 있어서는요. 주로 그동안 누가 결정을 했었나요? 바로 그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 현안에 대한 혹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들 아마 이 내 병은 내가 한다 이런 얘기 다 아시죠? 사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냥 알아서 결정하고 그들이 어떤 그 정책이나 어떤 해결을 책을 내놓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는 따라갔던 거죠. 자, 이런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두 번째가요. 우리가 사실은 그 이 행정기관 혹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신뢰를 좀 완벽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어딘가 부족하다고 늘 느끼시지는 않나요? 좀 뭐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제기하거나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신가요?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좀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혹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근데요 여러분들 직접 그 정책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시죠. 자 참여해 보시면요 알고 봤더니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 공무원분들 만나보면요 예산도 부족하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민원은 쏟아지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구청이나 시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의사소통을 한번 해보시면요,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이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신뢰가 예전보단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대의 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뭐 지방의회 의원들 혹은 단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우리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만족스러우세요? 정말 우리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그들이 충분히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그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 과정,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시면 어떤가요? 훨씬 더 그 지역 현안이나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행정의 대응성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역 현안에 그리고 정책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 현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뭐 공간 혹은 물리적 공간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뭐 물론 그 시청이나 여러 그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만 아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자, 주민자치센터는 그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그 읍면동사무소 익숙하실 겁니다. 김대중 그 대통령 정부가 막 출범하면서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읍면동 기능을 보완하고 그리고 정말 주민자치의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좀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사실 맨 처음에 의도는 이 주민자치의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좀 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만 이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어떤 목적대로 지금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후한 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기능 복원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가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래의 기능, 주민자치센터 원래의 기능인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주민자치센터를 그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는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2013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요. 이 주민자치회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그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이제 그 맨 처음에 도입될 때의 어떤 기대 혹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점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자, 그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금 책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주민자치 혹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얼마나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주민자치회의 어떤 위원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위촉하고 또 주민자치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주민자치에 대한 그 주민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공감대 형성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그 주민자치나 뭐 주민자치회나 별로 관심도 많이 안 가지고 계실 뿐더러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많은 관심, 공감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좀 전에 제가 주민자치의 위원을 갖다가 모집할 때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위원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면서 뭐 총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갖다 진행할 때도요.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도 보여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떠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정말 개선된 그런 주민자치의 어떤 채널로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제도로서 이렇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예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정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후한 점수를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 기능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극성 부족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도 역시 아울러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우리가 그 주민자치회 혹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만으로 그 지역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좀 그 살펴보면요.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따라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간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지역의 구성원들과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동안은 이 지역의 구성원들 간의 협업 그리고 같이 뭔가를 그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의지가 좀 다소 부족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저는 사실 주민자치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주민 역량에 대한 강화도 사실 주민자치회의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 전문성과 더불어서 주민 역량 강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건 또 뭐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서 역량 강화는 사실은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 주민 자치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재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바로 주민 역량 강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환기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 현안이나 지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조금 독려할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조금 많이 만드십시오. 그래서 좀 같이 무슨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토론 혹은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단위에서 좀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주민 자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갖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지역 자치 혹은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역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이 주민자치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뭐 사실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어떤 일부 지역에 가서 보면 지나치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동호회나 어떤 뭐 그 이 취미 동호회나 뭐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이 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주로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들은요. 정말 그 지역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아주 조금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도 조금 계획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그 주민자치회를 위해서는요. 정말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주민자치의 어떤 아주 정말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요. 사실 그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과는 조금 별개의 공간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은 그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공간이나 혹은 별도의 인력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사실은 조금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는요. 어떤 그 주민자치회를 위한 별도의 공간 또 인력 자원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조금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현안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참여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민자치센터에 나는 언제 최근에 가봤는가? 보통 이제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등본 뗄 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합니다만 아니면 제일 큰 건 역시 이사해서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뭐 이럴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뭐 투표하러 가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내가 이 우리 지역의 자치를 위해서 그곳을 방문한다는 생각 자체를 저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우리 동네에는 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 그대로 관심을 좀 가져보면서 저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주민주권 실현과 읍면동 이렇게 더 아주 작은 단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읍면동 자치에 대한 이야기 시민사회의 관점으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동 교수님의 강연입니다. 오늘 제가 주민자치 관련하여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주권과 관련하여서 이 주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서 이 읍면동 계층에 보통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그 본질이 과연 자치이냐라고 하는 데 대하여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이 하는 이런 사무들에 대하여서 주민들이 이 행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과연 자치였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년 전인가요? 우리가 헌법 개헌을 할 때도 주민들의 이러한 그 자치권을
헌법의 조문으로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법 제도 속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2021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런 주민주권에 입각하여서 읍면동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는 생활자치라고 그럴까? 혹은 근린정부라고 하는 곳에 자치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이 자치분권 운동에 있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를 중앙집권적인 데서 지방자치적인 것으로 권한도 이양하고 그다음에 이 분권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실제 현재 우리의 데이터들을 보면 19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62% 하던 것이 현재는 43%로까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치를 이렇게 30년 동안 했는데도 재정자립도가 재정에 대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20%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자치,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자치를, 지방자치를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사무를 이양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 성숙하고 나아질 거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사회 관점에서는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지 않고는 이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가 진전되기 어려울 거다. 그 중심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자치분권 2.0이다라고 해서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그것을 앞으로의 우리 자치분권 개혁에 있어서의 첫때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와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치분권에 대한 강의도 하고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지향해야 될 푯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시적으로 한 발 한 발 갔는데 나중에 가서 돌아보니까 오, 자치분권이 전혀 진전된 게 없네요 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치분권의 푯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자치분권 2.0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서 단체 자치적인 이런 우리 이 구조들을 주민이 이 주권자가 되어져 사는 이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 큰 전환을 우리가 2.0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한 거고, 금년 중에도 이런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여러 이 사항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시행령을 만들 거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존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주권이라고 하면 국가 단위의 주권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국회를 뽑고 국가가 이 독립이 되어졌을 때 국회를 뽑고,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집행부의 수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이 선거권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었던 거죠. 제한되어져 있었던 거고, 그런데 1991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서는 이 주권자로서의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에 대하여서도 주권을 행사하여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우리가 자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의회가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주권,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단위에서 구현이 되다가 91년도에 광역시도 시군구까지는 되었는데, 읍면동 계층을 보니까 여전히
행정이 행정관료제가 행정관리 통치를 통제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시민사회 영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읍면동 개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이러한 이 행정 개청에 있어서의 주민의 주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대표자를 뽑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읍면동 개청에 의회를 만들게 되겠죠. 의회를 만들게 되거나 혹은 주민자치회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총회를 구성하여서 주민들 전체가 자기 참여하여서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냐면 그러면 계층이 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냐. 현재도 2계층제인데 3계층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91년도에 우리가 자치를 도입을 하면서 시군구 자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 군자치라고 하는 부분은 1961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중단할 때 읍면자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읍면개청에 있어서도 이 읍의회를 구성하여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대표자를 뽑는 이런 자치를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91년도에 이런 민주화를 통하여서 지방자치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서 군자치,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규모의 자치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 설계를 신중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30년 정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읍면동 개청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대표를 뽑고 또 생활자치에 관련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의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이상 장기적인 표대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읍면동 개청까지 자치를 개청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선진국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치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읍면동이 평균 한 2만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5천, 2천에서 1만 명 요 사이에 자치 개청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코 그것이 동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안 해보던 것들을 새롭게 읍면동 개청을 자치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데, 오늘날 읍면동의 개수들을 보면 이 동이 한 2,000개 정도가 되고 면도 한 2,000개 정도 됩니다만,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어 있는 곳들에 있어서는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굉장히 한 7, 80%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주민들이 이런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미 자치 계층이라고 우리가 하진 않지만 그 구역에 있어서의 자치 계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관리비를 이렇게 내어서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관리라든지 조경 관리라든지 방범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자치 계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이거는 자치로 이 제도가 지금 설계된 게 아니라 국토부의 하나의 이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치계층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 동계층이라든지 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또 하나 어떤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읍면은 농촌 지역이고 동은 도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의 자치와 농촌 지역의 자치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근린 자치정부를 통한 단체 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인데, 여기에서 근린 자치정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근린 자치정부와 같은 구조와 이 패턴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방식들을 이 도시 지역에 있어서 특히 이 동이라든지 이 계층에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민동 계층의 제도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 같은 경우에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정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어져 왔냐면, 법정동이 한 뭐 세 개 정도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다가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법정동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동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이런 이 동질적인 그러한 생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행정동으로 이렇게 해오는 효율성 중심의 이런 계층 제도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한 10년 전이던가요, 책임동 제도라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 동들을 통합을 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없애버리고 이 동을 통합을 해버림으로 인하여서 기본적으로 자치에 대한 이런 이 제도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안국 같은 경우에 이런 동 같은 업이 한 230개 정도 되고 면이 1182개, 동은 2079개 정도가 됩니다만, 동 중에서도 가장 최대의 인구 규모는 13만 명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최소인 경우에는 둔촌동에 268명, 아마 이런 데는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편차들이 읍면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업 같은 경우에도 양산, 물검 같은 경우, 업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영월군 같은 경우는 10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편차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적은 곳에 있어서는 주민총회 방식으로 주민들이 다 참여하여서 할 수 있을 텐데, 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 자치를 굳이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자치 서비스가 필요한 이러한 이 구역을 정해서 그러한 이 생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한 3만 6천 개 정도가 되면서 평균 1,700명 정도 되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1만 1천 개 정도의 기초 자치정부들이 있는데 7천 명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자치 계층 제도와 구역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600개, 900개 뭐 그래서 이 읍면동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7개의 법률들도 제출이 되어져 있어서 주민자치에 있어서 역량을 그리고 제도로서 주민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통하여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물론 이 예산도 사실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예산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참여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또 참여형 마을 계획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주민총회를 통하여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총회를 세종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200명, 2만 명 중에서 1%도 사실은 참여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들 속에서 과연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이 자치비를 내어서 자신이 필요한 이런 이 생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기반을 시민사회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니까 이거를 행정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정사무라고 하는 사실 외피를 가지고 있는 민간 지원 사업이어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관변화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런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설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관변화의 문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관변화된 거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시작했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주민자치회로 왔는데 또다시 이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관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 흐름들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역량을 정말 키우면서 국가 단위에 있어서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바꿔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공유 생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읍면동 개청을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계속 갈 게 아니라 자치 개청화하는 것을 문제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이런 개청에 대한 제도적인 틀들을 바꾸는 과제가 또 하나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한 우리가 이런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을 듣고 또 이러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함께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국회의 입법 과정이라든지 자치정책이나 분권정책에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양수 교수님 그리고 김찬동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이 주민자치라는 게 너무 일단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는 조금 알아들을 것도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요,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우리 강연 시작하면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돼서 너무 이거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교수님 강연 들을 때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좀 빠졌다. 그러면 이거 뭐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조직이 되긴 하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아까 김찬동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안에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방 정부에서요. 그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 조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이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뭐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열정과 관심만 있다라고 하면 지방 정부에서 충분히 충분히 그러한 주민 자치를 운영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치를 할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 놓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잘 안 가지는 이유는 가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든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이게 스스로 공공의 문제나 공유 생활의 문제들에 기여하거나 보람을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이 지방자치법에는 빠져 있지만 자치분권특별법에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하여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까지 그러면 7년, 8년 동안 시범 운영을 계속해왔던 거잖아요. 시범 운영은 보통 한 2, 3년 하고 나서 그 성과를 보고 그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만들 건지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8년 동안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문화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주민자치를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시민의원님들은 어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 근데 사실 주민자치가 뭔가 역시 이제 돈 문제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두 분 교수님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야 생각해봤더니 자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도 자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어떻게 하더라도 좀 재정을 위해서 받아와야 되는 이런 한계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극복 자체를 당장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주민들이 관심을 더 갖게 만들까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 주민들이 주민자치 혹은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독려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어떤 자치의 규모를 조금 이렇게 작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서울 시민 다 모여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럴 때 이제 저는 별로 존재감이 없지만 네, 네. 그렇지만 뭐 또 특정 구 그도 사실은 갈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특정 동에 어떤 또 그중에서 또 뭐 또 A동에 무슨 아파트 3, 4라인에 주민들 다 모이자. 그럼 사실은 제가 가서 존재감도 느껴지고 나의 이야기가 수렴되는 과정도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 나의 존재감이 느껴져야지만 그게 참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자치의 규모를 자꾸 줄여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가봤자 뭐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안 가게 되는 건데 아 갔더니 내 얘기를 듣긴 듣더라. 이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우리 강연을 좀 듣고 아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이게 뭐 시범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거 좀 참여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뭐 어떻게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네. 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저 주민자 정말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십니다. 뭐 무슨 무슨 동 뭐 일동에서 모십니다. 뭐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사실은 그 뭐 지방 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게시가 돼 있고 뭐 SNS로 홍보하시는 그런 그 지역도 있고 뭐 사실은.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그 저 뭐 마을버스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접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하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강연을 지금 보신 분들이라면 주위를 한번 또 둘러보시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제법 많다는 거를 또 저도 새롭게 좀 느낄 것 같고요. 예. 아, 의미 있는 의견을 오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뭐 이거 말만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법안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이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이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지방자치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